다운나. 너 김밥 한 줄 먹어라. 그럼 이거 나 김밥 시켰거든. 어, 음료수도 먹고. 음료수 정말 먹고. 고마워. 태아는 이제 뭐 그냥 독립할 때까지 있는 거지. 어, 자, 어. 쓰레기를. 국물도 가져. 독립운동 중이냐고. 그게 아니라 얘가 집이 너무 외진데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? 집이 너무 외진데 있고 집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뭐. 아, 나 애초에 얘기했어. 그냥 뭐 네가 독립할 때까지 있고 싶으면 있어라. 다만 뭐 집안일이나 잔심부름하면서 있어야지. 뭐 내가 너한테 집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할 때까지 있어라. 독립할 때까지. 그 외엔 내가 못 도와준다. 그런 게 가능하면 너가 와서 살고, 아니면 저기 해라 그랬지. 이거 여러분들 음식 안 보여줘도 되죠? 예. 아, 방송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다. 음식도 안 보여주고 혼자 처먹고 이거. 아이고 아이고. 예, 감자전. 감자 치즈전. 보여줄게. 이게 치즈 감자전이고, 요거 가격 들으면은 와 안 할 것 같은데. 가격 얘기해줘도 될까? 얼마일 것 같아? 국물이 신 건가? 이거 18,000원. 납득 안 가지? 전이 근데 원래 그래. 이건 치즈. 이건 참치김밥. 참치김밥. 그랬잖아. 참치김밥이 4,500원. 안 돼.
전화 한 번만 해보자. 이거 뭔가 김 그 콩나물국이 왔거든. 콩나물국이 왔는데 뭔가 신냄새가 나서 이게 좀 김치 콩나물국인지 아니면 콩나물국인지 쉬어버린 건지 전화 한번 내 입맛 이상해가지고 전화 한 번만 해보자. 난 쉰 것 같아. 아 이상한데. 아 김치가 없는데 김.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. 아 약간 그 감자 치즈 감자전이랑 그 저 참치김밥이랑 네네네. 받아서 이제 그 먹는데 그 국물이 혹시 콩나물국이 이 김치가 들어간 거예요? 아 그럼 여기서 신맛이 원래 나는 게 이상한 건가? 이게 원래 약간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콩나물국처럼 그냥 짭짤한 국이에요? 아니면은 그 뭐 신내가 나갖고 김치 안 들어갔어요 이거? 그럼 국물 한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? 네네네. 네.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?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제가 지금 신맛이 나갖고 이게 김치가 없는데 뭔가 좀 네. 네. 아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 그러면 그 신맛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, 사장님? 그러면 아 모르시겠. 아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? 아 이게 그 김치 콩나물국이 아닌 거예요? 그러면 이게 아 그럼 이거 신 거 아닌가요? 예? 김치가 전혀 없는데요? 이거 신 거죠, 그러면은? 아, 안 신 거예요? 아, 이미 먹었는데. 아니,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. 이게 김치, 아니, 그, 신맛이 딱 나길래, 이상하다. 제가 여기서 일단은 국물을 두 개 주셨으니까 예, 다른 국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. 세아야, 세아야, 그 국물 한번 갖고 와 봐봐. 야, 너, 아, 너, 내가 너한테 준 거 맞지? 예, 전 아직 안 먹었어. 야, 이거 한 번만 맛 좀 봐볼래? 어? 김치 안 들어갔다고요? 어. 한 먹어봐봐. 좀 많이 마셨어. 아니, 못 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. 맛있다. 신 거 같아. 신 거 같아. 김치 넣은 거 같아? 김치 넣은 거 같은데요. 칼칼한. 그치. 김치를 안 넣었대. 신 냄새가 나긴 해요. 뭔 김치 냄새. 김치 냄새가. 김치를 안 넣었대잖아.
불화를 지시는 게 아닌가. 이건 무조건 김치입니다, 형님. 그냥 김치 안 넣었대는데? 우리 것만 넣은 거예요? 근데 사장님 지금 말이 한번 바뀌었거든? 김치 안 넣었어요. 그랬다가 아 김치 넣은 거 같은데요? 이랬다가 또 김치 안 넣었어요. 또 이러는데 김치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? 무조건 넣었어. 무조건. 절대 미각. 신맛이 전혀 안 난다는데 사장님은? 신맛이 전혀 안 난다고요? 어. 좀 많이 나. 그치 신맛이 많이 나지. 예. 거의 산미가 많이 느껴져요. 이 새끼 또 지랄이네. 신 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. 고춧가루가 둥둥. 그만 먹어 근데 그만 먹어. 고춧가루가 둥둥 떠다니는데. 고춧가루가 어디 있어? 봐봐. 이건 고춧가루가 아니라 국이 색깔이 그냥. 이거 봐봐요. 고춧가루. 아 근데 고춧가루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고춧가루가 신 건 아니잖아. 그쵸. 어 나는 그냥 신내가 나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였거든. 셔요. 아니, 콩나물 국 끓일 때 좀 고춧가루 넣을 수 있긴 해. 근데 그 고춧가루가 들어갔다고 김치가 전혀 없어 지금. 거야. 어. 그러니까 이건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.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그렇잖아. 맞습니다. 김치 넣었습니다. 그지 너가 먹어도 김치 무조건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지. 네. 난 이게 쉬었다. 아예 사장님 그 저기 국물 다른 거 주신 거 지금 이제 제가 둘이서 먹는 거라서 예 김밥 한 줄 주고 국물 하나 줬고 했는데 저 친구한테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어보니까는 신맛이 난다고 김치 넣은 것 같다 그러는데 김치가 안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쵸? 네. 네. 네네 맞아요. 네 사라다도 주시고 뭐 주셨는데 네네 네 아 저희 네 아 다른 손님분 드셨는데 아 신냄 그 김치가 안 들어갔는데 신냄새가 확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김치가 들어간 거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김치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럼 이게 신맛이 어디서 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. 사장님 뭐 다른 거 뭐 서비스로 이렇게 사라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. 근데 이 국물도 원래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쉬었으면은 이게 쉰 건지 김치가 들어간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. 근데 김치가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이게 신맛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? 아 지금 드셔보셨으면은 이 국만 그런 거예요? 아니면 거기 있는 것도 지금 쉰 냄새가 나는 건가요? 아 괜찮아요 거기는 아무로 그 쉰 냄새가 아예 안 그 신맛이 아예 안 느껴지세요? 산미가? 어우 진짜 그럼 이게 이상한 거네? 오다가 아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 오다가 상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게 뭐 한시에 끓이셨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만해 약을 처먹든가 네네 아 다 다른 데도 나갔는데 아 그럼
저희만 약간 좀 신맛을 느끼는 건가? 제가 저희가 좀 예민한 건가 보네요. 그러면은 알겠습니다. 예예. 네네. 네네. 그쵸. 30분이 넘게 이렇게 나갔는데 저한테만 전화가 온 거면은 제 입맛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예. 네. 아니. 아, 진짜. 이건 진짜 쉰 건데. 와. 먹는데 안 죽어 겁쟁아. 아니 이거 진짜 쉰 거거든. 난 이게 진짜 쉬었다고 생각을 해. 김치가 안 들어갔다니까 이 신맛이 어디서 나는 건지 해가지고. 근데 졸지에 자영업자 괴롭히는 사람처럼 돼버렸네 내가. 아 미치겠다. 보여줄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다 한번 시음 시켜보고 싶다. 어. 억울하다. 뭔가 이런 모습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. 하, 근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사는 게 맞지. 뭐 좀 신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어. 김치를 안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쉴 수가 있지? 근데 그 안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. 내 이게 내 입맛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우고 있어 내 안에서. 어.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억울하고 내 감정은 이게 분명히 쉬었는데 쉬었으니까 전화를 했을 테고 신맛이 느껴서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오해했을까봐 김치를 넣었냐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은 김치를 넣었다가 안 넣었다 그러고 거기다가 오늘 30명 넘게 이 국이 나갔는데 이 국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신 손님은 손님밖에 없었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또 뭔가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음식이 쉬면은 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지 않나? 보통은? 그러니까 맛없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. 나는 맛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생각해. 맛없어서 전화하진 않아. 근데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쉰 거잖아. 쉰 걸로 인해서 내가 if 가정이지만 쉰 거를 먹으면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.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. 그래서 음식에 이제 맛이 없는 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뭐 신거에 당첨되셨어요 신품. 그래 근데 뭐 내가 근데 이런 걸로 억울해하고 그래봐야 뭐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뭐 허공에 내가 저기 하는 거지 뭐 그래 넘어가 그냥. 쉴 수도 있지. 그래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. 또 이런 걸로 막 칼같이 따지려고 하면 그것도 나한테 안 좋아. 그냥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게 맞아. 이게 맞아. 푸바오마냥 잘 먹네요. 가끔씩 납득이 안 가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해 생각 안 해버리면 또 편해. 그럴 수도 있지. 괜찮아. 일 만들고 싶지 않아. 요즘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.
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주방장이신데 그 국이 한번 뜨겁게 끓여봐도 새콤하면 그건 상한 거네. 말해줄게. 새콤하면 전화 안 했어. 시큼해. 시큼해. 근데 국이 좀 시큼할 수도 있지. 안 그래? 국이 좀 시큼하면 어때? 그냥 살아. 괜찮아요. 그리고 사장님께서 원래 국이랑 이런 거 안 나간대. 그냥 원래 시킨 것만 따로 나가고, 사장님 제가 진짜 뭐 사라다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서운하시겠지. 서운하신 거야 그거는. 여러분들 등에 업고 전화해서 끝까지 따지고 하는 거 안 좋게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. 유하게 좀 살지.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식중독 걸리지 않는 이상 뭐 원래 나가는 국도 아니었다는데 뭐. 김밥 맛있었으면 됐지. 새야 국물이랑 내 국물이랑 똑같아. 새야야! 새야야! 너 이 국물 한 번만 먹어볼 수 있어? 어? 네. 주의소. 제가 일단 상황 알겠지. 사장님 절대 김치 안 넣었다고 했다가 김치 넣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넣었다고 다시 했고 이건 김치가 안 들어간 콩나물국이야. 먹어봐봐. 오, 시큼하다. 아니 먹어봐봐. 아니 진짜 시큼해요 냄새는. 어때? 이게 김치의 신맛 같아? 아니면은 무조건 김치인데 이거? 그치? 네. 나도 김치처럼 느껴져서. 근데 김치를 안 넣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김치예요 이건. 그치? 네. 아 근데 진짜 이게 입증시킬 사람이 세아밖에 없으니까 미치겠다. 라이프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아. 김치 안 넣대? 아니 무조건 김치 맛인데. 여러분들의 잠깐의 어떤 그 재미를 위해서 내가 식당에 전화해서 또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아무리 봐도 김치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맛이 나는 건 쉰 음식을 주신 거 아닌가요? 그렇게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. 입장에 또 그게 있으니까. 그리고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. 안 할래. 예전에 나였다면 했어. 근데 나는 안 할래. 김치 맞습니다. 김치 맞아요. 김치 안 넣었대요. 무조건 넣었어요. 안 넣었어요. 안 넣었다 그랬어. 무조건 넣었어요. 안 넣었다 그랬다니까? 안 넣었다 했는데 넣었어요. 안 넣었다니까. 김치 안 넣었대. 무조건 넣었어요 제 입맛으로는. 난 전화해서 사장님 혹시 여기 그 콩나물국 있잖아요 이거 김치 넣으셨어요 물어봤어. 근데 안 넣었다 그랬어 바로. 아니요? 화들짝 놀라면서요. 그
그렇지.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뭔신 넌 지금 김치를 넣었다 그러잖아 너도. 나도 지금 그 김치 냄새인지 아니면 이게 쉬어서 그런 건지. 근데 약간 내가 느끼는 이 신맛은 뭔가 김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. 그래서 뒤적거렸더니 김치가 없어. 김치를 안 배추가 넣었지만 안 넣은 것 같은 어, 배추가 안 보여.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김치 안 넣었대. 그런 거야. 어. 하, 사장님이 이거 이걸 드셔보시는데. 근데 또 매장에 있는 김 매장에 있는 콩나물국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대. 그리고 오늘 이게 30개 넘게 나갔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화한 사람이 손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어. 하여튼 전 김치 넣은 거 같아요. 안 넣었다고. 안 넣었다니까. 오케이. 안 넣었어. 안 넣었어. 업계 비밀이야. 어. 하실발 내일 또 내일 방송시겠네. 여러분 제 배가 이상해요. 설사하네요. 공지 쓰겠네. 참아야지. 억울함 눌러야지. 억울함 누르고 뭔지 모를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눌러야지. 달라져야지. 내가 바본가 하는 생각 눌러야지. 참아야지. 어우 잘 먹었다. 세아야! 세아야! 예. 이거 감자전 좀 먹을래? 그냥 배불러서 못 먹겠다. 남기시면 가져와. 아, 이거 다 먹었어. 오케이. 정말 고마워요. 그러면 아 사라다. 어 이것도 이것도. 사라다도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먹기 싫으면 버리고 주인. 응. 응. 다 먹었어. 자 여러분들이 긁으려고 하는 채팅 나는 다 알아. 그래서 나는 그런 채팅을 보고 반응하지 않을 거야. 그게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길이야. 긁으려는 채팅 안, 그 인정 안 해야지. 저 에너지에 내가 집중 안 해야지. 안 당해야지. 안 긁혀야지. 그리고 어제 쿠팡으로 제가 한 20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
그 중에 10만원어치가 고기거든요? 그 지금 온 거 같아요. 예. 네. 소갈비살이랑 이런 거 좀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소 안 나오나? 주소 안 나오면 좋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우를 내가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네. 봐봐. 캐나다산 암퇴지 목살 그리고 모구촌 한돈 팩. 아 이거는 이거는 한돈이 맞네. 요거 하나 빼고는 곰곰 호주산 소고기 앞다리살 국거리용 그거랑 이게 75,000원씩 산 게 미국산 꽃갈비살 죄다 한돈 한우 아예 한돈은 하나밖에 없어. 다 호주산 미국산 뭐 캐나다산 이런 거 같아. 죄다 고기야. 요거 하나만 해도 14만원어치. 요거 하나만 해도 14만원어치. 아까 그 배달 클레임 문제를 지금 좀 넘어가고 나니까 내가 느낀 거는 내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. 약간 경험치 올라간 것 같아. 인간으로서의 경험치가. 스스로 지금 그렇게 느껴. 엄청 많이 참았지. 개욕을 했지. 내가 일단 전화를 했다는 거는 그건 쉬었다는 거야. 그만 얘기하자. 근데 자꾸 얘기하면 뭔가 더 속 좁아 보이니까 그만하자.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예. 오줌을 좀 싸야 될 것 같네요. 오줌 싸고 올게요. 응? 오줌 싸고 올게요. 금방 갔다 올게요.
좋았습니다. 아, 전화한 거 아니에요. 무슨 전화를 해요? 무슨 전화를 해요, 제가? 에. 전화 안 했어. 밥도 먹었겠다. 로드 FC 윤영빈님 나갔는데 발렸어. 일본 그 선수한테. 나이가 있으시잖아. 나이가 있으면은 힘들지 않나? 스포츠 쪽은 다 그런 것 같아. 나이빨을 받지. 에이징 커브가 오지. 추성훈은 잘한다고. 계속 꾸준히 해왔으니까. 본업이잖아. 근데 윤영빈님은 사실 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? 에이징 커버라기엔 정성기가 없다고. 그건 맞지. 근데 전에 이겼던 모습을 또 봤었으니까 거의 뭐 생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링 위에 섰다라는 거는 그런 건 있지. 약간 파이터로서 끓는 피가 좀 있으신가 봐.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라고. 내 예상.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경기나 이런 거 분명히 조롱하는 사람도 많을걸. 경기 수준도 그러고 뭔가 패배하면 더 그러고. 근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겨도 안 좋게 봤을 거야. 아유, 또 뭐 일반인 데려다 놓고 이겼다고 좋댄다 그러고 돈 주고 무슨 뭐 허수아비 샀냐고 뭐 저 샌드백 때린 거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.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안 좋게 얘기해. 그래서 그런 거 댓글 안 봐야 돼 잘. 아, 대부분이 멋있다 그랬다고? 그래? 다행이네.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는 다행이야. 나도 그건 봤어. 간장 들이붓는 거 머리에다가. 아, 나 그 킹기훈한테 저기 진 거 그거 다 사전에 계획돼 있었던 연출이고. 그랬던 거 같다. 대본대로 움직인 거지. 실제로 했으면은 뭐 박살 났지. 기훈이 정도야. 쉽게 제압하지. 왜냐면 다 일반인이니까. 나는
일반인 상대로는 나는 이제 그냥 맞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. 유단자랑 일반인이랑 이렇게 링 위에 세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적인데, 방송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. 아니었으면 다 죽었지.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. 태어나 지금까지. 싸워본 적도 없어.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거든.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. 항상 선빵이었고, 항상 그 선빵 한 방이 강력했기 때문에. 재미없다.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얘기할 때가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내가 되게 재미없다고 느껴진다. 그만하자 이런 거. 세아야. 크로마키 좀 쳐라. 내일은 몇 시까지 출근해? 내일 강남으로 9시까지 가면 되는데 내비 쳐봐야 돼요. 강남 9시까지? 네. 어차피 사장님이 데리러 오는 거 아니야? 제가 포터 끌고 가야 됩니다. 아, 차 타고 이제 출퇴근하는 거야? 네, 사장님 여행 가가지고. 아, 너 혼자 다니는 거야? 네, 혼자. 대박이네. 대박이. 포터까지 대여해줬나봐, 사장님이. 맞아요. 사장님 여행 가고. 세현은 어찌 보면 진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췄지. 지금 소비는 이제 거의 없고 계속. 아,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폰 뭐15 맥스 그거 샀대. 그거 사고 또저 뭐야 컴퓨터도 우리랑 같이 파이널즈 하고 싶은데 고사양 게임 하면은 렉 걸리니까 노트북 모니터에다 연결해갖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당근으로 컴퓨터 60만 원짜린가 샀더라고. 2070이었나? 3050, 3060이었나? 모르겠어. 아무튼 그거 샀대. 한200 썼지. 내거 그래픽카드 4090그 보니까 지금 300만 원에 팔더라. 새 거는 300만 원 웃돈 줘야지 살수 있고, 지금 중고로 산지 얼마 안된 4090도 갖다 팔라고 치면은 300만 원에 팔수 있다고 하더라고. 내가 300 주고 샀으니까. 모르겠어. 나 지금 몇 와트짜리 내거 컴퓨터 견적서를 내가 못 봐갖고 그냥 일단 다 랄프한테 위임하고 랄프가 알아서 업체 정해가지고
제일 좋은 컴퓨터 하나 맞춰놔라 그랬는데 600 들었지. 지금 게이밍 PC가 굉장히 만족하고 하고 있어. 게이밍 PC 본체가 600이지. 어. 아무튼 갑시다. 방송은 몇 시까지 할지는 잘 몰라요 저도. 근데 일단은 뭐 어제도 안 했고 거의 3일 쉬었잖아요. 일요일 안 했지, 월요일 안 했지, 토요일도 오전밖에 안 했지. 그래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봅시다.